어떤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미인을 칭찬할 때 그녀를 한 송이 꽃 같다거나 빛나는 별 같다거나 한 마리 제비 같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보따리 같다거나 코뿔소, 두꺼비 같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꽃, 별, 제비와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아름답고 보따리, 코뿔소, 두꺼비 같은 것들은 원래부터 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노력을 들여 가장 아름다운 색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곡선인지 직선인지, 가장 아름다운 음조가 G조인지 F조인지를 실험했죠.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견해에도 분명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사물 본연의 속성이라면 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모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반드시 그것이 아름답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할까요? 키가 크면 모두가 크다고 말하고 키가 작으면 모두가 작다고 말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는 공인된 기준이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은 플라토닉 사랑과 흡사합니다. 사랑의 맛을 처음 느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순식간에 당신만의 신으로 변하게 되죠. 당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움을 상대가 충분히 지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눈에 상대방은 더 이상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이상화 과정을 거친 변형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이상 속에서 먼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인간상을 만든 뒤 그 모습을 상대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냉정하게 바라보면 종종 의아해 할 겁니다. 왜 걔를 사랑해? 너도 참 이상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애 중인 상대방은 이미 예술화를 거친 자연과 같다는 말이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예술화를 더하는 것입니다. 소위 예술화는 감정화와 이상화라고 합니다. 다만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과 연애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욕의 유무. 연애는 아주 강렬한 점유욕을 동반합니다. 어떤 일을 사랑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원하는 것을 얻어야 만족스럽다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반면 미감적 태도는 어떤 점유욕도 지니고 있지 않죠. 한 송이 꽃이 이웃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든지 꽃병에 꽂혀 있든지 감상할 수만 있다면 전부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더라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공을 세웠더라도 그에 머물지 말고 라는 노자의 말이 미감적 태도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미의 감상은 플라토닉 사랑과 흡사합니다. 플라토닉 사랑은 점유욕 없는 아무런 목적 없는 감상일 뿐이죠. 그러나 역사 속 수많은 명작을 보면 그 작품들은 농도 짙은 첫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티끌 하나 없는 경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현대미학의 큰 스승 주광채는 사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용의 세계를 넘어 목적 없이 그 본연의 형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움과 실제 인생은 일정한 거리가 있으므로 인생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밖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끝나지 않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정신적 우울감, 경제적 위기 등이 사회와 개인을 모두 침체시키고 있는 요즘입니다. 삶의 몇 면에서 아름다움은커녕 무기력과 혼란만이 가득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은 잘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그의 말이 우리의 일상에 신선한 경종을 울립니다. 세상이 평생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를 것이므로
삶과 아름다움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사물 하나, 풍경 하나에서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한 영혼과 감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다. 현대미학의 큰 스승 주광춘이 전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뿐이다.